OP 코딩에서 첫 번째 해야 될게 AppTSX. AppTSX를 이걸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드는 거예요. HTTP 콜에 대한 응답에 가장 간단한 건 이렇게 익스프레스 쓰는 겁니다. 이 화면같이 그러면 뭐 간단하게 접속사가 있으면 헬로우라고 하는 것이 컨솔 로그 되겠고 그렇게 구성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익스프레스 자체가 이미 다 우리 기본적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사이클 JS 앱에 이미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필요가 없죠. 지워버리고 요것도 지워버리고 그리고 자, 맨 위에 처음에 있던 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걸 살려놓을게요. 살려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쓰지 않는 것들은 지워버려도 상관이 없죠. 이것도 지우고 그리고 얘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그리고 얘도 필요 없으니까 지우죠. 스피커 관련되는 건 지우고 그리고 라우트는 쓸 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남겨놓고 그죠? 라우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에피소드에서 라우터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드리는데 이제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접속되는 거 유저가 접속했을 때 응답하는 모듈은 이미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쓰면 되는 거고. 자, 카운트 스테이트를 좀 바꿔 줄 거예요. 디폴트 제로에서 시작을 해서 그런 다음에 할게 뭐냐니까 우리가 할게 카운트 지셀 newly initiated, number of GSR, of GSR. 이 카운트를 이용해서 몇 개의 GSR이 initiate 되었는지, 그러니까 각각 사람이든 사물이든 개념이든 각각 자신을 대변하는 GSR 오브젝트를 만들어내는 것들의 수. 그죠? 고유한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지설들의 수를 체킹하도록 요걸 바꿔줄 겁니다. 그죠? 그게 카운트의 수치를 할 거예요. 그 관련되는 코드가 좀 들어줘야겠죠. 지금은 뭐라고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은 뭐 클릭 마우스 클릭했을 때 숫자가 올라가는 그러한 메커니즘인데 요것을 그렇지 않고 조금 다르게 바꿔줄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카운트 TSX 파일 있잖아요. 요 파일을 수정을 해야 됩니다. 요걸 수정을 해서 modify, 그죠? modify decode below to count new GSRs 혹은 to count total number of GSRs initiated, 예? total number of GSRs initiated 됐죠. 이렇게 코드를 바꿔주는 것이 카운트에서 할 일이고, 그리고 AppTSX에서 이제 그것이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앨리스를 뭐예요? 이미 GSR이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을 이 적당한 곳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루트인데, 루트 부분은 일단 나중에 쓸 일이 좀 있을 것 같으니까 남겨놓은 놓을게요. 남겨놓은 놓고. 자, 요렇게 해서 이 부분에 여기다가 짓을 뭐예요? 그래서 앨리스가 새로운 짓을인지 아니면은 이전에 이미 등록되어 있는 짓을인지 판단하는 것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코드도 여기다가 각각 작성을 해서 넣으면 됩니다. 한번 제가 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 제 나름대로의 방식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걸 기초로 지금 사이클 JS 여러분 공부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걸 기초로 해서 요 과제 하나 둘세 개죠? 요세개 하기를 하고, 그리고 맨 위에 뭐였나요? 요거였나요? 어디 갔죠? 카운트에 있나요? 그렇죠. 요거죠. 요 내용하고 이두 개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